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추석 서프라이즈! 다들 추석 연휴만을 기다리고 계셨죠? 쉰다! 연휴를 맞이해 기다리는 자에게 할인이 온다! 오시오 휘뚜루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이 좀 길다 보니 택배를 조금 늦게 받으실 순 있지만 대신 가격을 할인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행운의 연습을 하시라고요. 최대치 연휴 특별 할인가에 스토커즈 추가 할인 쿠폰까지. 추석 용돈 받으신 거 막 쓰지 말고 현명한 소비 하자고요, 우리. 자, 그럼 연휴 초특가로 준비해본 키미픽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처음 룩은 추석 끝나면 학생분들 시험기간 시작이시죠? 누나가 그때를 위한 전투복 하나 준비해봤어. 근데 그거 알아? 전투복도 이뻐야 한다? 독서실에서 우연치 않게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코디 걱정 없이 편안하면서도 꾸안꾸 느낌 줄 수 있는 거? 스웨트 셋업. 근데 요즘엔 추리닝 셋업 이쁘면 비싸거든요. 주황근무 스웨트 셋업이 원래는 18만원까지거든? 근데 뚜까뚜까 열심히 부탁드려서 5만원대. 고중량 쭈리원단으로 부드럽지만 어느 정도 묵직탄탄함 있는데 원턱 잡아 면서 루저에 살짝 곱창 져주면서 툭 떨어지는 이 팬츠 실루엣이 스웻인데 너무 예뻐요. 후드는 여유로운 통에 드롭되는 어깨 라인이 원단감과 함께 억강 만들어주는 느낌. 소매 쪽 턱 디테일로 라인감도 예쁘고 앞쪽 플래시 디테일에 이 안에 사이드 포켓이 스며져 있습니다. 후드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리닝 룩에 빠질 수 없는 슈즈는 스니커즈.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셨던 길프 체스터 모델이 뉴 컬러가 나왔어요. 저도 이 체스터 라인이 빵빵한 키 높이와 그 폭신한 착화 때문에 자주 손에 가는데 키 높이가 거의 5cm야. 이번 신상 컬러로는 모카 배색이 FW 시즌 너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모카 컬러감 쪽은 스웨이드 소재에 아이보리 블랙은 슈렁큰 레더를 사용해서 소재감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 주는 거 센스 있어. 올블랙 컬러도 나왔는데 이게 온라인 이미지에서는 아, 이 소재감 차이가 안 느껴져. 얘도 부분 부분 소재를 다르게 가져가 줘서 올블랙 슈즈이지만 심심한 느낌이 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볼륨 쉐입감은 있지만 깔끔한 스타일인 편이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키높이 빠방하다. 아직 날씨가 많이 춥진 않지만 그래도 아우터까지 준비해봐야겠죠? 그리고 학생분들 간절기 아우터에 특히 큰돈 쓰는 거 아깝잖아. 휘뚤 맞돌템으로 입기 좋을 인더스텔 피쉬테일 파카. 요게 5만원대. 나일론류의 타슬란 원단으로 요게 신소재인데 적당히 크리스피하면서 생활방수까지 해주는. 너희 그거 알려나? 이런 아우터 하나 있으면 비 오는 날 그 청춘 드라마 하나 찍을 수 있거든? 그 로망이라는 게 있지.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이라 두툼한 후드 가뿐하게 이너로 되고 적당한 기장감으로 휘뚤루템으로 딱이에요. 넥라인이 높게 올라가지 않아서 이것도 좋았습니다. 소매 라인에 턱 잡혀줘서 라인감 예쁘게 잡아주고 밑단허리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요. 갖출 거 다 갖춘 이 M65 파카가 5만원대라면은 휘뚤템으로도 좋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Stalkers. 다음은 깔끔한 룩, 남친 룩으로 입기 좋을 코디를 준비했어요. 소신의 니트 집업인데 코튼 캐시미어 혼방. 제가 말했죠, 캐시미어 5%가 주는 차이 꽤나 크다. 터치감을 살짝 더 촉촉하게 해준단 말이죠. 힘 있는 니트가 아닌 어느 정도 살랑살랑이는 적당한 두께감으로 체형 보완 적당히 해주되 부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 레글런 어깨에 깔끔한 지퍼 처리. 코튼 캐시미어 제품을 6만원대면은 배송 기간 기다릴 수 있잖아. 이 아이템은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휘뚤템으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다양한 컬러 중 저는 요 헌트 그린 컬러감이 묵직하면서도 방정 맞지 않은 컬러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멜란지 원사가 예쁜 요 블루 컬러가 예쁩니다. 여기에 바지는 동일한 코튼을 활용한 팬츠를 하나 딱 떠올리는데 제가 노드 아카이브 치노 팬츠를 자주 입는 거 아시죠? 제가 자주 입지만 막 추천을 못 드렸던 이유 하나, 가격. 어느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두 가지 핏 다 준비하고 가격을 거의 반타작 내왔어요. 어머! 어깨뽕! 우선 깔끔한 느낌의 레귤러 테이프 치노. 매끈 탄탄하면서 적당히 바삭한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앞쪽 원턱을 잡아주면서 너무 루즈하지 않고 기장감도 딱 좋아요.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어서 애매한 허리 사이즈도 잘 잡아줍니다. 요게 너무 슬림한 느낌이다 하신다면 조금 더 루즈한 느낌. 와이드 테이퍼드도 준비했는데 요게 가격이 조금 더 좋아요. 5만원? 아이고, 만원 차이? 올해 FW 트렌드 중 클래식함을 물씬 주면서 우아한 느낌 주기에 그레이 컬러 추천드리는데 요 그레이 톤이 묵직하면서 예쁘더라고요. 바스락하면서 탄탄한데 얘는 피치 가공으로 살짝 더 보드라운 터치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턱 잡아주면서 앞서 보신 레귤러보다 좀 더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사이드 어저스트까지 있고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두 가지 다 준비했지. 그리고 요번에 제가 로퍼 준비해드린다고 했죠. 하루타 로퍼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래 냉큼 물어왔어요. 입문용 페니 로퍼로 요거 추천을 드리는데 PU 소재로 매끈 탄탄하면
하면서 은은한 광택감이 보여지는 정말 깔끔 기본 로퍼 스타일. 2.5cm 굽의 힐족 아웃솔에 미끄럼 방지 홀로 민망한 상함 없게끔. 착 빠지면은 어우야. 가격이 아무래도 역대급 할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입문용 말고 좀 더 우아한 스타일도 준비했죠. 누벅 소재로 스웨이드 감성. 가죽 슈즈 특유의 광택감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포멀한 느낌이 좀 들었다 하신다면 스웨이드 강추하는데 이왕 살 거 할인 가격에 사자. 휴가 시즌 역대급 할인이라고 해서 아우터까지 한번 우겨 넣어봤어요. 퀘이어트 럭셔리, 올드머니. 다시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맨인 정글의 드리즐러 자켓. 코튼백 부드럽고 탄탄하면서 유연한 원단감에 두께감이 두껍지 않아서 가볍게 걸치시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클래식 스포츠 아우터 드리즐러 자켓을 재해석한 자켓인데 깔끔하면서 클래식함이 물씬 나요. 특유의 블루 컬러감인데 살짝 묵직한 블루로 워크 자켓 같으면서도 실물 컬러감이 온라인 이미지상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깔끔하게 포켓 양쪽으로 들어가지고 사이드 어저스트 있고 하라 부분 비조. 전체적인 부자재 컬러감을 맞추면서 담백하고 클래식하게. 20만원대 자켓을 8만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간절기 아우터. 돈 많이 주긴 좀 어려울 때 있잖아. 여러분들의 추석 용돈 지킴이. 지킴이 라임. 이렇게 하고 나서 혼자서 촬영을 하니까 현타가 오지. Stalkers. 마지막 룩은 좀 더 개성있고 힙하고 과감한 걸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룩의 힙포인트는 밀로에 여기저기 카고 포켓 바지. 코튼백 탄탄한 두께감이지만 야들야들 유연해서 적당히 와이드하면서 루즈하고 묵직하게 밑으로 쏠리는 저 핏감과 어색하지 않게 잘 곱창지면서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카고 팬츠 한창 물 올라왔을 때 제대로 맥시멈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팬츠예요. 밀로 바지 특유의 와이드하면서도 예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팬츠 또한 그랬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이번 룩은 딱 흑돌, 백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블랙과 크림 컬러 한번 코디로 활용해보겠습니다. 이 바지는 솔직히 나도 갖고 싶어. 상의로 준비한 건 아르반의 배색 가디건. 코튼백 부드러우면서 탄탄하며 적당히 묵직한 두께감으로 간절기 시즌 아우터로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여유로운 세미 오버핏 실루엣에 레글런 숄더 라인으로 굉장히 스무스한 피팅감. 배색 포인트가 살짝 바시티, 라이더 이런 느낌 살짝 내주면서 깔끔한 거지. 그래서 이 아이템은 이번엔 힙한 무드로 준비를 했지만 살짝 섹시한 무드, 깔끔한 무드 그런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냥 요 가디건에 이너 블랙티면 코디 끝이야. 슈즈로는 데베시용. 요거 제가 신고 다니는데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추천을 못 드렸던 이유가 또 한 가지 가격. 연휴 특가 놓칠 수 없었어. 두 제품을 준비했는데 좀 더 볼드하면서 존재감 있는 스타일의 트래커즈 모델. 적당히 뭉툭한 쉐입감에 어퍼 쪽 배색 디테일이 검정색 부분은 메쉬 소재로 스트릿한 무드가 나더라고요. 슈레이스와 스토퍼 디테일도 스포티하면서 끈 풀려도 이거 진짜 좋더라. 끈 자주 풀리는데 스토퍼 있어가지고 신발이 안 벗겨져. 아웃솔은 비브람 러버솔로 청키하며 4cm 굽까지 착화감도 좋습니다. 이 제품이 나에겐 좀 볼드하다 하시면 제가 신고 다니는 모델인 레이싱 트레이너도 추천드릴게요. 적당히 얇상한 독일군 스타일에 슈레이스와 스토퍼로 스포티한 느낌은 가져가주면서 어퍼는 램스킨과 버팔로우 스킨으로 헤어리함이 느껴지는 이 컬러의 이 텍스처감이 진짜 포인트 되면서 FW 시즌에 딱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3cm 굽에 착화감도 좋고 힙한 감성 좋아하지만 너무 볼드한 슈즈는 싫고 슬림한 라인 찾으신다면 이 제품 할인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쇼와 함께한 연휴 초특가 장바구니 할인 휘뚤 이런 컨텐츠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 중이라 택배가 빨리 오진 않겠지만 기다린 만큼 할인이면 오히려 좋아. 제가 픽한 제품 외에도 다양한 연휴 특가 제품들이 있으니까 둘러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할인 쿠폰 사용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아, 근데 말이죠, 저도 추석 용돈 받는 아이가 그립네요. 나 돌아갈래.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